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 연령대가 다양하긴 하지만 우리가 남자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여성을 만났을 때그 배우자가 됐던 애인이 됐던 좀 쉽게 그 사람이 과연 나만을 사랑해 줄수 있고 또 인성적으로나 어떤 너무 남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다든지 아니면 나 말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날 가능성, 쉽게 말하면 뭐 바람기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지 쉽게 알아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주 보고 공부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제가 쉽게 가급적인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가급적이면 사주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조금 더한번 정도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올려놓으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물론 그게 관심이라는 건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이렇게 달아드리다 보니까 워낙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집에서 막 새벽 1시 반, 2시까지도 어떤 때는 답변을 드렸는데 너무 힘들고 지쳐서 가급적이면 댓글을 달아주셔도 읽긴 읽지만 답변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읽기는 읽지만 그 일일이 답변 드릴 수 없다는 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댓글을 읽다 보면 물론 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어떤 얘기를 하든 상관은 없지만 욕설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안 좋은 쪽으로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저한테 뭐 자살하겠다 뭐 이런 뭐 악플 같은 게 있던데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뭐 기분이 풀린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고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상대방의 인성이라든지 인간성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뭐 지적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좀 한심하고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라도 자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분의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안 되고 안 좋은 일만 생기기 때문에 뭐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단 어떤 여성을 좀 만나게 되면 이 가급적이면 이 사람이 나보다는 나 위에 또 아니면 바람을 필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만 잘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알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만세력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만세력은 스마트폰으로 어플로 만세력 치면 다운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글자, 어떤 글자가 있을 때, 좀 여성이 바람기가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저 반대로 남성 것도 제가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것만 올려놓으면 또 여성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남성들이 바람기가 있는지. 물론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열 여자 마다할 사내놈 없고 환향기 없는 계집 없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데, 물론 그건 뭐 약간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이 남녀 관계라는 게알수 없고, 실제로 둘만 알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내가 이 여자를 만났을 때, 아니면 내 애인이나 배우자가 정말 바람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가장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말 중에 도화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화. 굉장히 많이 듣던 말입니다. 도화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복숭아 꽃이라는 건데 복숭아 꽃이 봄에 피면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또 꽃과 나비들이 굉장히 모여듭니다. 그 정도로 그걸 복사꽃이라고도 하는데 이 복숭아 꽃 저도 봤지만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도화살이라는 거 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연살이라고도 하고요.
함지살, 그리고 요패살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같은 이것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말이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주 글자에 천간과 지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 월, 일, 시 이렇게 해서 사주라고 하는데 이게 태어난 일간이 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데는 본원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본원, 일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여기가 년이고 월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일, 시입니다. 이래서 사주라고 하는데 이 태어난 날에 일단 나의 이 기준을 삼지만 이 아래 지지에 이 자, 오, 묘, 유. 일단 이것을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도화살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자오묘유가 있다고 하면 일단 도화살의 기본적인 특성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도화살도 또 진도화가 있고 진짜냐, 가짜냐, 가도화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보시기 어려운데 진가, 이 진짠지 가짠지 이것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태어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이거 잘 보세요. 신자진 그다음에 인이 지지에 오술 해묘미이 밑에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사, 유, 축. 이렇게 글자가 이 태어난 이 자리에 신이나 자나 진이 들어간 사람, 아니면 인이나 오나 술이 들어간 사람, 해나 묘나 미, 아니면 사유축 이 글자가 있을 때 진짜 도화는 어떤 자가 있어야 진짜 도화, 바람기, 도화살 그런 게 있냐면 여기서는 이 글자가 셋 중에 하나가 있는 사람은 이 유자가 있어야 진짜 도화입니다. 이 인오술은 묘자가 있어야 되고요. 이 해묘미생은 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사유축생은 오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이 하나, 둘, 세 번째 이 밑에 지지에 신자진이나 인오술이나 해묘미, 사유축 어떤 글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유가 되고 묘가 되고 자, 오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자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여기 자가 있죠? 이 사람은 유자가 이 글자가 있어야 도화살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없이 그냥 자만 딱 달랑 있으면 진짜 도화는 아닙니다. 물론 이게 도화살의 기본 특성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로 가짜 도화냐, 이건 가짜 도화를 갖고 도화살 기운만 갖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자, 아니면 신, 진이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 유가 있어야 되고요. 자기의 태어난 그러니까 여성분이죠. 내가 봤을 때, 여성분 사주를 봤을 때, 인오술 중에 이 묘가 들어가 있어야 진짜 도화살, 그게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진짜 도화니 아닌지 그걸 확인하시는데, 만약에, 자를 갖고 있는데 여기 유가 있다. 그러면 자, 유 같이 있죠. 이럴 때는 진짜 도화살이 발동이 돼서 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달랑, 여기는 온데 여기 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도화살, 진짜 도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오가 있다고 하면 인, 오술에는 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유가 있다. 그래서 아, 이 사람 바람기가 있네. 도화살이 있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주를 배우시는 분들이 이걸 잘 구분을 못 하는데, 일단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가를 구별해야 된다는 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만약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분께서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신자진, 인오술, 해묘미, 사유축생에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가 있어야 진짜 도화가 있다. 이 오하고 유는 여기만 보면 좌우묘이기 때문에, 이것만 딱 보고 도화살이 있네? 물론 기본 특성을 갖고 있지만 진짜 도화살은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고 두 번째로는
도화살인데 또 골랑 도화니, 월장 도화니, 편야 도화니, 그리고 월룡 도화니, 이 도화살도 굉장히 좀 다양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알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딱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좌우묘유는 기본적으로 도화살의 기능, 끼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기가 태어난 이 날을 중심으로 태어난 날이 일진대 자하고 묘 글자가 있던지, 아니면 묘가 있는데 여기 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요 시지에 여기 반대로 이렇게 묘가 있다든지 여기에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태어난 띠는, 이건 여는 띠인데, 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좌우묘유면 뭐 쥐띠, 말띠, 토끼띠, 닭띠는 다 바람기가 있다. 그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이 자일에 태어난 사람과 이 묘월, 아니면 묘시에 태어난 사람, 아니면 내가 묘일에 태어났는데 자월이나 자시에 태어난 사람이 내가 태어난 날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갑이나 여기 기가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이걸 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잘 보세요. 갑을 병, 정, 무. 이 글자가 태어난 날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긴 기, 경, 신, 임, 개. 이것을 우리가 합관계라고 합니다. 합인데, 이 글자, 이렇게 갑기, 을경, 병신, 정임, 무개, 이 다섯 개 중에서, 어쨌든 하나가 이 나를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밑에 이 글자가 있을 때, 이것을 골랑도화라고 합니다. 골랑. 곤랑이라고도 하고요. 발음이 한국식으로는 곤랑, 곤랑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흘릴 낭자, 아니 흘릴꾼, 이게 물결 낭자인데, 남자가 흘리고 다닌다, 여자가 흘리고 다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물수변만 빼면 임금님의 곤룡포 할때이 곤자인데, 실제로 흘리고 다닌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그 사람의 처신이라든지 가볍고, 또 남자들 좋아하고 색을 밝힌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곤랑도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게,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있지 말고 이 일간을 중심으로 있어야 돼요. 그럼 만세력 딱 보면 이 글자가 있는지 이렇게 돼 있고, 이 자묘, 묘자, 이 형이 들어가 있을 때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색을 밝힐 수 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또몇 가지가 더 첨부가 돼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기본 끼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없는데 어느 해에 운에, 대운에 이런 운이 와서 합이 되면서 이 밑에 자나 묘가 올 때는, 그때는 이제 끼가 발동을 해서 바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남자를 만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시고요. 특히 이건 좀더 어려운데, 나중에 이 묘라는 게이 기에 있을 때는 여자한테는 남자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더 심화가 될수 있다는 점. 쉽게 말씀드렸는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아무튼, 아, 이런 글자가 만세력을 내 여자친구나 부인 거를 딱 봤는데 이런 게 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도화인지 가짜 도화인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곤랑도화. 곤랑이라고 한글로 쓰면 곤랑입니다. 그러니까 흘리고 다닌다, 쉽게 말하면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더 쉽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밑에 연월일시에, 이 연월일시에 네 글자 모두가 자오묘유, 이네 글자가 있으면 이것을 편야도화라고 합니다. 편야. 이건 도화살이 굉장히 중중하죠. 그럼 이게 진짜로
바람기라든지 그런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좌우미우이로만 다 이루어졌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끼가 있다. 그건 간단하죠. 이 글자 이네개 중에서 모두 다 여기 밑에 있으면 그걸 편야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그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 지지마다 각자 다 다른데 이 밑에는 지장간이라고 우리 보이지 않는 지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아마 밑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합을 한다든지 여기서 이렇게 합을 한다든지 이것을 암합이라고 하는데 이 암합, 특히 도화합이 있다고 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얌전하고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실제는 굉장히 색을 밝힌다든지 끼가 있는 여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네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다고 하면 천천히 다시 들어보시고요. 이런 여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의 7, 80%, 열의 일곱, 여덟은 바람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도화살 말고 홍염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염살도 많이 들어보셨죠? 도화살이었고, 홍염이라는 것은 붉을 홍에 고을 염자를 씁니다. 고을 염, 예쁠 염, 뭐 이렇게 했는데, 염색도 뭐 그런 말을 쓰죠. 여기에 이 색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붉은색인데 굉장히 고와요. 분홍색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도화살도 그렇지만, 도화살은 홍염살하고 다른 게 뭐냐면 도화살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바람기라고 하면 이 홍염살은 수동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즉 도화살은 내가 끼를 발산할 수도 있고 연예인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지만 이 홍염살은 내가 주체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벌이나 나비가 꽃을 찾아서 날아온다 그럴까요? 이런 게 많은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다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는 아니지만 남자들이 찍적거린다든지 그러다 보면 만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쪽에 휘말려서 연애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화살보다 더 보기가 쉽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사람마다 이 홍염살에 대해서 약간씩 좀 보는 방법이 다르긴 한데요. 만약에 갑을 내가 이 갑이나 을 일에 태어났다고 하면 이 오가 들어간 게 오자가 여기 갑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갑오일에 태어났다. 아니면 갑은 있는데 물론 내가 직접 태어났을 때는 이게 더 강한데 갑은 있는데 이 옆에 오자가 있다. 5월에 태어났다. 이것도 영향이 있지만 일단 내가 직접 그날 태어난 일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간에 만약에 갑오일에 태어났다 그러면 홍염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을에 태어났어요. 을이래. 그러면 여기 5월이나 오시에 태어났을 때 띠보나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띠는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띠보다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월과 시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일날 태어난 사람은 병인 이 글자가 있으면 홍염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일날 태어난 사람은 미. 병인, 정미. 그 다음에 무일날은 진. 그 다음에 기도, 이 기토도 진. 이날에 무진일에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기일날 태어났는데 진이 신하 월에 있다고 하면 홍염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일날 태어난 사람한테는 이 술자가 있으면 경술일. 경을 중심으로 술시에 아니면 술월에 태어났으면 홍염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일날 태어난 사람은 유. 이건 아까 도화살에도 있었죠. 그리고 이민날 태어난 사람한테는 이 자가 있으면 홍염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일날에 태어난 사람은 이 신이 있으면 일단 홍염살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 아니 갑, 오. 그리고 병, 인, 정, 미, 무, 진, 경술, 신유, 임자. 이게 더 자극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신이나 을, 오나, 그 다음에 기, 진. 이거보다는
갑, 오, 병인, 정미, 경술, 신유, 임자. 특히 이 임자나 신유는 조금 더 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도화살하고 이 홍염살, 이 글자만 보시면 잘, 어떤 분이 좀잘안 보이신다 그랬는데, 컴퓨터로 보면 다 보이는데 스마트폰이 작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글자를 천천히 한번 보시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었다가 그것을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볼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 세 번째로는 여성분이 관살 혼잡이나 식상이 과다 했을 때 바람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 관이라는 것은 정관, 편관을 말을 하는데요. 사주에 정관, 편관이 많다 여자가 그러면 바람기보다는 남자 때문에 속썩을 일도 많이 생기고 휘말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원하든 원치 않든 남자 관계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편관 만세를 봤는데 이게 굉장히 여자가 많다. 그러면 뭐 글자는 뭐 목화 토금수 상관이 없습니다. 정관 편관이 많으면 일단 내가 원하지 않든 그 여성분은 바람필 가능성이 있다. 왜 남자가 많이 있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잘못되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남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다는 건 반대로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얼굴이나 외모가 좀 좋으면서 이런 게 있고 아까 도화살, 홍염살 이런 게 같이 있다고 하면 거의 8, 90%는 최소한 두번 이상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 말고도 두 다리, 세 다리, 양다리 걸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식상과다는 뭐냐면 이거는 그 글자를 보면 식신과 상관을 식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성한테는 자식입니다. 이게 많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자식을 많이 낳는다. 아니면 내가 실제로는 자식을 안 낳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예를 들어 갖고 뭐 이제 중졸 수술을 했다든지 해서 임신 관계 이런 게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죠. 도화살도 몇 가지가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봐야 되고 월랑 도화가 아니라 곤랑 도화 그리고 편야 도화 있는지 그리고 밑에 암합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홍염살은 주체적인 것보다는 좀 수동적인데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인기가 많은 그런 살이기 때문에 홍염살까지 또 있다. 도화살도 있는데 그런데다 여기 관살 혼잡이나 식상까지 과다하다. 이게 모두 갖춰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의 90% 이상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바람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네 가지를 큰 틀에서 이것까지 하면 네 가지인데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중에서 만약에 두 가지 이상 만약에 중첩이 돼서 중복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의 한 8, 90% 이상은 그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여성분은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내가 나 위에 남편 위에 반드시 애인을 둔다든지 아니면 색을 좋아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남성분들이 꼭 보시고 참고하셔서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배우자보다는 그냥 연애 상대로는 괜찮지만 너무 깊게 해서 결혼까지는 가급적이면 신중히 선택을 하시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이 이걸 보면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건 임상 실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만족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점, 그렇다고 100%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거의 한 7, 80% 이상, 확률상으로는 거의 뭐한8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점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보시고 다음에는 제가 이제 남성분들이 정말, 물론 뭐 남자의 속성은 정복욕도 강하고 여성분을 좋아하겠지만 그런 남성분을 만나면 고생을 하니까 특히 어떤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안 가셨다고 하면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재차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혹시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댓글은 품위 있게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